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송이를 찾아서 우중 산행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송이 발생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요 며칠 3, 4일은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송이 발생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포자는 깨어나겠죠. 밤 기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추석 앞전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사실 올해는 추석 무렵에 나오기는 힘들고 추석이 끝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날씨 변동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요. 크게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올해 송이 기대 많이 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보기가. 또 우중산행 하실 텐데요. 항상 안전한 산행 하시고요. 또 요즘 이제 서서히 뱀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니까 뱀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속 다니실 때 무엇보다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이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올라가 봐야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또 송이 도둑도 맞았고요. 또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더군요. 그러나 수확물은 신통치 않습니다. 그만큼 송이가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송이 시세 엄청 비쌉니다. 거의 뭐 키로에 200만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올해 지금 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올해 송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이가 올라오면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